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엔 사실 이 정도의 대규모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의 재검표가 끝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서 자행됐다는 것이 그냥 주작이나 뭐 억지나 가설이나 시나리오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증거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밝혀지는 경우에 그 여파와 충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의 저항과 방해 공작도 교묘하고 상당히 필사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재현 대법관의 수하에서 법원 사무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동영 사무관이 원고 측의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 이동환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 신청을 한 배춘입 사전투표지가 포토샵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위조 투표지, 즉 가짜 투표지임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실은 대법원이 그냥 누군가를 적당히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원 사무관이 부하 직원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춘입 투표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협조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서 대법원 측에 제공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 여기서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월 재검표와 관련해서 대법원 검정조서를 직접 쓴 사람이고 이를 검수한 이후에 확인도장을 아주 굳게 찍은 사람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홍동영 법원 사무관의 행동은 철저하게 조재현 대법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이동한 원고 측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은 분명한 것은 포토샵 이미지를 위조한 다음에 마치 앱슨 프린터로 출력한 그런 프린트로 출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위조된 배춘입 투표지가 바로 원고 측에 제공됐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대법관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사악한 사례는 대한민국 법원 역사에서는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법원 제2부의 최연장자인 조재현 대법관이 선거 무효소송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그 이유를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재현이 선거 무효소송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대법원 외부에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고 있고 컨트롤타워의 지시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원고 측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 채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측 패소 판결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원고 패소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재현과 천대엽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검표를 재개표 위주로 운영하면서 이상한 투표지는 모두 다 재검표 이후에 전개되는 검증 절차로 떠넘기는 겁니다. 다음은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서 대법원이 채택하는 검증 목적물, 이른바 주요 증거물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이 결과로 조재현은 경남 양산을 해서 수만 장의 위조 투표지 가운데 달랑 19개만을 검증 목적물로 채택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 검정조서는 거의 경남 양산을의 상황을 완전히 왜곡 조작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작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을 일체 금지시킵니다. 조재현은 경남 양산을에서는 완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을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허용했지만 1인에게만 허용하고 사진 사용을 소송에만 국한하도록 그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진이 나가서 이슈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이 확보한 소수의 증거 목적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제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증거 목적물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투표지들을 만들도록 적극 협조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근하는 겁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가 이번에 발견된 바로 가짜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이상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조된 정상적인 투표지로 가름되거나 대체될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증거로서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가짜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원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지만 그것을 앱슨 프린터와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투표지가 정상투표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대부분의 검정 목적물 숫자를 줄여야 이것에 맞는 가짜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만든과 동시에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검정 목적물의 원본을 없애버리고 가짜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사적으로 대부분이 채택하는 증거물의 수, 이른바 감정 목적물 수를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바로 조재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로부터 받은 특이점을 다시 개선해서 새로운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다시 투입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2차 통과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법원은 검증기를 최대한 늦추고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바로 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다시 갈아치우는 이런 일들이 바로 1차, 2차에서는 힘들었습니다만은 3차 영등포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음을 바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거물들이 발견된 것이 바로 3차 재검표가 치러진 남부지방법원의 투표함 보관회의실 문고리 부분에 봉인이 훼손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배를 탄 대법관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신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원용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은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절차상에서 이런 작은 하자가 발생했지만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아마 이와 같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보면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나 반항이 있지 않는 한 대법관은 자신들의 잠정 결론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관들을 컨트롤하는 군부의 핵심 세력들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선거 부정 은폐에 성붓을 건 조재현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자신의 무리수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사악함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